대인관계 능력 핵심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학습 목표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목표로는 대인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을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중요성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직업 생활에서의 협조적인 관계,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조직 내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해서 충족시켜 줄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직 안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하면서 형성되는 신뢰도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신뢰도에 대한 정도를 어떻게 높이시나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신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큰 일, 중요한 일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 가져 주신다면, 저분이 나에게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전달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의 이행과 언행의 일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내가 한 말도 꼭 지켜주시는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칭찬해 주시고 감사해 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뢰도는 더욱더 상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진심은 전달될 것입니다. 팀워크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요,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요, 협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팀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있고요,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 첫 번째로는 팀원 간의 공동의 목표 의식과 그리고 강한 도전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원 간에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강한 자신감으로 상대방의 사기를 드높이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우리의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시고 조직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입니다.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인데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좀 내려놓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라고 하는 자의식의 과잉입니다.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주시고, 함께하고 같이하고 협업할 때 우리의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질투나 시기로 인한 파벌주의입니다. 서로 그룹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파벌주의는 없어야겠죠. 네 번째는 그릇된 우정과 인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한 무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이 차별주의와 무시에 대한 부분들은 내려놓길 바랍니다. 효과적인 팀워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팀은요, 팀의 사명과 목표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요. 창조적으로 운영됩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시키고요. 조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강점도 잘 활용하는 조직이 효과적인 팀이라고 할수 있겠죠. 리더십의 역량을 공유하면서 구성원 상호 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요. 팀의 풍토를 좋은 풍토로 발전을 시킵니다. 의견의 불일치를 건설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며 팀 자체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곳이 이 효과적인 팀워크의 특성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워크 능력 중 팔로우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십은요, 팀원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내는 것을 우리는 팔로우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켈리라고 하는 학자가요, 이 팔로우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우리의 팔로워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소외형 팔로워예요. 자, 이 소외형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조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요, 되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고집이 세다라고 느껴질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고 본인 스스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응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순응형은요, 조직 안에서 동료나 리더들이 봤을 때 이렇게 느낀다라고 해요. 아이디어가 없다. 그냥 하라는 거, 시키는 걸 잘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내가 돋보일 수 있고 잘하려고 하는 일만 하고요. 그리고 조직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요구를 양보한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순응한다라고 해서 순응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실무형인데요. 자, 이 실무형의 팔로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죠. 실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팔로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열의 그리고 평범한 수완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스타일들을 우리는 실무형 팔로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동형 팔로워예요. 자, 수동형 팔로워는요, 함께 일하는 동료, 구성원들, 리더의 이 시각으로 볼 때는 하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 수동형의 팔로워들은요, 일을 시켜야만 해요. 본인 스스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형 팔로워는 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고요. 어떨 때 보면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 제 몫을 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꼭 감독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잘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피드백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고요.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팔로워가 바로 수동형 팔로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주도형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도형은 다른 말로 모범형 팔로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팔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 되게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도형의 모범형의 팔로우는요. 이 다섯 개의 팔로우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팔로우의 유형 중에 가장 이상적인 이유는요. 독립적 혁신적인 사고 측면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으면서 이들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측면에서는 솔선수범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형 팔로워 또는 이 모범형 팔로워를 가장 이상적인 팔로워의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조직원들,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개념은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주는 행위,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행위, 그리고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 능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여기 있는 것처럼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는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주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리더와 관리자는 어떤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까요? 새로운 상황의 창조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리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리더는 혁신을 지향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리자는 혁신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유지하는 것에 가장 많은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는 내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리자는 오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의 리더가 많은 사람들을 동기부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리자는 그냥 사람을 관리한다. 내가 하는 일만 맡은 일만 잘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관리자는 체제나 기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리더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관리자는 기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된 위험, 리스크를 취하는 반면 관리자는 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리더가 생각한다면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만을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와 그냥 어떻게 할까는 상당히 다르죠. 여러분들께서도 리더와 관리자에 대한 차이를 느끼셔서 아, 우리의 리더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면서 앞을 내다보고 사람들한테 동기부여하면서 영향력을 준다면 우리의 관리자는 그냥 오늘에 갇혀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기기나 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은 첫 번째는 독재자 유형입니다. 독재자 유형은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그 핵심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 스스로만 가지고 있고요. 소유하고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재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집단의 통제가 없이 방만한 상태에 있을 때, 혹은 가시적인 성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을 사용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요, 그룹의 정보를 잘 전달합니다. 아까 독재자 유형은 본인의 정보를 본인만 알고 있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정보를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잘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룹 구성원 전체가 모두 목표 설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접근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이고 탁월한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계속 그 방향성을 지향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유형입니다. 자, 파트너십 유형은요, 서로 파트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장이다, 사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희미할 수 있고요. 여기 리더가 조직 안의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소규모 조직이나
성숙한 조직에서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소유한 개개인들에게 이 파트너십 유형을 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변혁적 유형입니다. 자, 이 변혁적 유형은요, 개인과 팀이 유지해온 이제까지의 업무 수행 상태를 뛰어넘고자 할 때,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뭔가 변화하고자 할때 쓰면 가장 효과적인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는요, 전체 조직이나 팀원들한테 변화를 가지고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변화에 대한 물꼬를 트고 싶으신가요? 변혁적 리더의 유형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더십의 역량 강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역량 강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부여이고, 두 번째는 임파워먼트입니다. 자,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긍정적 강화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여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을 찾아서 함께 집단 지성의 이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 해결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칭을 하는 방법입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고요. 성과가 나는 대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럼 이 현재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 대안을 찾고 난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대화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에는 코칭을 하는 코칭의 대화 방법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이 개혁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의 물꼬를 틀수 없겠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해 드렸었던 이 일곱 가지 방법이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임파워먼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파워먼트는요, 조직에 있는 구성원을 신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요. 그 잠재력을 통해서 고성과 조직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 모두 다 우리는 임파워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임파워먼트가 잘 되는 고성과 조직이 되면요, 개개인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일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의 과정과 결과에 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나는 정말로 도전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장 마인드를 갖게 되고요. 우리 조직에는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재미있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며 다 같이 협력해서 승리하고 있다. 자, 혼자만, 개인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다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조직 간에 잠재적 또는 현재적으로 대립하고 마찰하는 사회심리적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보여지는 단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논평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의 발표나 의견이 끝나기도 전에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보고 끝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그 사람의 말은 틀렸다
라고 하면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비난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편을 가르고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단서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은요, 세 가지인데요.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본인의 입장만을 고수한다거나, 감정적으로 감정이 과잉되어서 감정을 앞세우게 되는 것은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갈등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5단계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의견의 불일치 단계입니다. 이 의견의 불일치 단계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서로 생각이나 신념,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과 불일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단계 의견의 불일치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결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의 불일치가 지금 해소되지 않았어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결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긴장도 높아지게 되고요. 감정적인 대응도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격화 국면입니다. 이 격화 국면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 제안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반박하면서 대응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반격을 정당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격화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정 국면입니다. 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치닫던 갈등들이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서 진정하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요. 새로운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탐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단계는 갈등의 해소 단계입니다. 자, 갈등의 해소 단계가 되면요, 갈등의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해소로는 회피형, 지배 또는 강압형, 타협형, 순응형, 통합 또는 협력형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등을 해소하는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자, 회피형은요, 갈등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문제를 덮어두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피하고자 하는 경우를 우리는 회피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형입니다. 자, 경쟁형은 상대방의 목표 달성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이 경쟁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용형입니다. 수용형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이나 요구는 희생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지에 따르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수용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타협형입니다. 타협형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해서 타협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을 타협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통합형입니다. 통합형은요, 윈윈의 전략이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형은 협력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통합형입니다. 통합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신뢰감과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통합형으로 가려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모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모색할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서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문제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고 서로 맞서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사람들과 눈을 자주 마주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요. 타협하려고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논쟁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시고 존중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등 관리 능력 중에서 갈등의 해결 방안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윈윈 갈등 관리 모델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요, 충실한 사전 준비입니다. 자, 비판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신의 위치와 관심사에 대한 확인,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드러나지 않은 관심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연구하셔서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자신의 윈윈 의도에 대해서 꼭 명시를 해 주십시오. 이 윈윈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협동적인 절차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두 사람의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인정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점검한 바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시면서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시고 대화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윈윈에 기초한 기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상대방에게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 자신에게 어떠한 기준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말하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단계가 넘어가시게 되면 몇 가지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평가를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까지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협상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상태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서로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보 전달 과정이자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는 협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특징은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차원. 이에 당사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의사소통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 해결 차원입니다. 갈등 해결 차원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 과정을 갈등 해결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지식과 노력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고요. 지식에 관한 노력의 분야를 합쳐서 우리는 지식과 노력에 대한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결정 차원입니다. 둘 이상의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이해 당사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내리는 것을 의사결정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섭 차원입니다. 교섭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교섭 차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상 능력 중에서 협상 과정의 다섯 가지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협상의 시작 단계입니다. 협상이 시작이 되면 협상 당사자들은 상호 간의 친근감을 쌓기도 하고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협상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협상 의지에 대한 확인도 협상 시작하는 단계에서 알 수가 있고요. 협상 진행을 위한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협상 시작하는 1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2단계는
1단계로 진행되게 되면 상호 이해 부분인데요. 갈등의 문제의 진행 상황과 현재 상황을 함께 점검을 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기 주장을 제시합니다. 협상을 위한 협상 대안에 대한 안건을 결정하는 것도 상호 이해 부분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 이해 부분인데요. 실질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 원하는 것을 서로 구분하여서 찾아내게 됩니다. 분할과 통합 기법을 활용해서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해결 대안의 단계입니다. 협상 안건마다 대안들을 평가하게 되고, 개발한 대안들에 대한 최선의 대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대안을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수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합의 문서 단계입니다. 모든 이 협상에 대한 과정이 끝나게 되면요, 마지막에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합의문에 함께 들어가야 될 내용, 합의문의 용어 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고요.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의 다섯 가지 단계, 1단계 협상의 시작, 2단계 상호 이해, 3단계 실질 이해, 4단계 해결 대안, 5단계 합의 문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협상 능력 중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See, Feel, Change 전략입니다. See라고 하는 전략은 시각화해서 직접 보게 하면서 이해시키는 거고요. Feel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느껴서 감동을 시키는 거고요. 마지막에 Change는 변화시켜서 설득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 시각화해서 이해시키고, Feel, 느끼게 해서 감동시키고, Change, 변화시켜서 설득하는 방법을 See, Feel, Change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 이해 전략인데요. 협상 과정상에서 생긴 갈등들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으면 갈등 해결에 용이하다라고 하는 전략이 상대방 이해 전략입니다. 호혜 관계 형성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호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호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 협상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호혜 관계 형성 전략입니다. 상대방 설득하는 방법 9가지 중에 네 번째 방법은요. 헌신과 일관성 전략입니다. 협상하는 당사자 간에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헌신적으로 부응하여 행동하게 한다면 이 갈등 해결에 용이하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입증 전략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논리보다도 동료를 비롯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더 쉽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연결 전략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그 갈등의 문제와 관리자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야기한 사람과 관리자를 연결한다면 갈등의 해결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일곱 번째 전략은 권위 전략입니다. 직위나 전문성, 외모 등을 이용하면 협상의 과정에서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 해결 전략은 인적, 물적 자원의 희소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항식 극복 전략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상대방에게 반항하는 심리를 적절히 극복을 해 나가면 갈등 해결에 용이하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항식 극복 전략입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해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객 서비스를 할때 불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고객님들이 있는데요.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의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거만형입니다.
자, 이 거만형의 고객님들은요, 자신의 과시욕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실 때는요, 정중하게 대응해 주셔야 하고요. 이 과시욕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언행을 제지하지 않고 계속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의외로 단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의 호감을 얻게 되면 여러모로 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의심형입니다. 자, 이 의심형의 고객님들은요, 직원의 설명이나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때로는 책임자로 하여금 응대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고객은 트집형의 고객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소하거나 엉뚱한 것에 문제를 삼는 고객이 트집형의 고객인데요. 이런 트집형의 고객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맞장구 쳐 주시고, 추켜 채워 주시고,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혹여 사과를 바로 해야 되는 응대가 연결된다면 바람직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요, 빨리빨리형 유형입니다. 자, 이 빨리빨리형 유형은요, 성격이 급하고 확신이 있는 말이 아니면 잘 믿지 않는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화법이라든지 애매하게 응대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에게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분에게 응대를 진정성 있게 해주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느리게 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응대해 주시는 걸 권하고요. 애매한 화법보다는 정확하고 명료한 화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불만 고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만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고객을 우리는 불만 고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객이 불만을 느끼게 된 요인들은 되게 많은데요. 불만을 느끼게 하는 원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한 태도입니다. 누구라도 불친절하게 자신을 응대한다라고 한다면 불만을 느끼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내가 무언가 물건을 보러 왔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도 본인의 일만 하면서 고객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 그쵸. 불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고객의 요구를 외면한다거나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고객의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방을 떨거나 생색을 내기. 여섯 번째는 무표정한 표정과 기계적인 서비스. 그래서 인사를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혼이 하나도 안 담겨 있는 인사.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도 고객의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뭔가 규정을 핑계 대면서 우리가 좀 이루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봐주지 않을 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불만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뺑이 돌리기라고 해서 같은 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객한테 하게끔 요청을 하거나 시키는 것도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에서 고객 불만 처리 8가지 단계의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경청의 단계입니다. 이 경청의 단계에서는 고객의 항의에 경청하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와 공감을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서 해결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 주시고요. 고객님의 항의에 대해서 공감에 대한 부분을 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사과의 단계입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사과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해결을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이 불만을 느낀 상황에 대해서 관심과
공감을 보이고요. 문제의 빠른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고객님에게 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형성이 되고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에 대한 파악입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빠른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필요한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고요. 최선의 해결책에 대한 방법을 찾기 어려우면 고객에게 어떻게 해주면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서 확인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신속한 처리이고요. 잘못된 부분을 신속하게 시정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십니다. 자, 일곱 번째 단계는 처리의 확인과 사과의 단계입니다. 불만 처리 후 고객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피드백입니다. 불만 사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회사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 안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를 함으로써 이 불만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 불만 처리의 8단계 프로세스는 1단계 경청, 2단계 감사와 경감의 표시, 3단계 사과, 4단계 해결의 약속, 5단계 정보 파악, 6단계 신속 처리, 7단계 처리 확인과 사과, 8단계 내부 피드백.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